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금 금리 쪽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많이 본 뉴스 좀 보시면, 일단은 이런 것보다는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 재정 부양 효과에 따른 내년까지 달러 강세 예상이라고 해놨고요. 여기 여섯 번째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터가는 미 연준발 금리 인상인데, 시장 예상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 리먼 이후에 금리 인하 1000번. 이게 터키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 국채, 그 다음에 정크본드 이런 쪽으로 어떤 유동성, 그래서 아마 유동성 공급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상,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끝났다. 유동성의 어떤 특혜는 이제 끝났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금융 장세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이슈가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달러의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주식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호주 달러입니다. 네, 지금 하락 반등을 하고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머물고 있는 상태.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달러인데요. 지금 5거래일 동안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력한 매도 물량이 안 터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조만간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내려오면 이게 저점을 좀 이탈을 할 텐데, 저점을 이탈을 안 해요. 네. 그거는 유로도 마찬가지다. 유로는 지금 반등을 하는데,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유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올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자 무슨 시대?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0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강달러의 시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고 내려올지는 이제 두고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로를 잘 보자. 유로. 그다음에 요거는 실질금리입니다. 10월 21일. 지난주 목요일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부근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엄청난 이 지지력을 보이고 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게 강달러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좀 판단하시고, 실질금리를 지배하는 거는 요거죠. 국채 10년물 명목금리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게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7월달 여기 저점 이후에 계속 올라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7, 1.8 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올해 안으로 될것 같아요. 1.8 여기 고점을 넘는 요 흐름이. 그러면 자, 이 고점을 넘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완전히 뚫어버리고 조정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네. 분명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어떻게 될까?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30년물, 잘좀 보세요. 30년물도 좀 보시고요. 네. 그죠? 10년물보단 세진 않은데, 아무튼 얘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년물, 0.45. 볼까요? 한번. 예, 대단하죠? 5년물, 네, 5년물도 대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년물, 네, 아주 좋은 흐름이 있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금리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얘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키고 있으니까요. 예, 2.5 이상 올라가는지, 예, 지금 현재 1.2 정도 되는데, 여기, 여기도 아마 고점을 넘을 거예요. 예, 그 정도는 가고,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국채 가격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달러가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국채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좀 재미가 없는, 예,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근데 주식은 아마, 예, 지금 제가 요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버블이거든요. 역사적 고점 부근, 예,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버블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채권도 지금 나타나고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채권 쪽에서, 네, 채권 가격이 붕괴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잘좀 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 채권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이제 폭락의 길로 갈 것이고, 주식시장은 아직 고점에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주의 구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예, 주의 구간.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구리는 경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요 부분 잘좀 보시고, 일봉을 보시면, 자, 지금 쌍봉 형태에 있다가 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오죠. 예, 이러면 별로 재미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요 흐름도 구리도 잘 보시고, 자, 유가가 문제입니다. 아, 지금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이고요, 84달러입니다. 네. 예, 이거 살짝 진짜 맛이 간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예, 지금 이 물가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예, 아무튼 이 과매수 기간 구간에서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심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플랫 패턴으로서, 예,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데, 네, 패턴도 있습니다. 이브닝 도지스타.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여기서도 엄청난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네, 현재 67이고, 이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선물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위저 탑, 예, 트위저 탑, 자, 집게 천정형,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35,500, 35,500, 35,600, 예, 거의 똑같죠. 위에가,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35,500, 600 여기가, 예, 가격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예, 여기 위에 있는 이 고점들, 요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요걸 뭐라 그런다? 예, 상승 추세의 트위저 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집게 천정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가격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도 있겠죠. 바닥에서 이제 버텀 해갖고, 그러면 이거는 이 가격대 어마무시한 저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네, 현재 35,596, 그죠? 고점이,
예.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살짝 바뀌었죠? 쌍봉 형태를 이루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예, 얘도, 4542, 4549, 4551. 예, 4550대, 예, 거의 가격이 똑같은 트위저탑 집게 천정형. 자, 3개월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3개월 머문 경우가 드물어요. 여기도 한 2개월, 여기도 한 2개월, 여기도 그러다가 내려왔죠. 예.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3개월째 이러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올라갈 확률이 있긴 있어요. 네. 자, 여기 좀 보실까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S&P 500 그때입니다. 이때가 하나, 둘, 셋,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네, 뭐 비슷한 여기도 한 6개월 정도? 그럼 여기도 한 6개월 정도 봐야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올 11월 달부터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이 나오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 다이버전스는 어마무시하다. 예, 잘좀 보세요. 예.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역사적 고점 4549 4551. 예. 거의 고점이 똑같죠. 예. 쌍봉이고요. 앞으로의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살짝 다이버전스 같은데. 예. 아무튼 쌍봉 형태로 지금 뛰고 있다. 나스닥은 요두 다리 15,677, 15,700. 요두 다리 지금 고점이 거의 갔고요. 지금 거의 근처에 와 있는데 얘는 트위저 탑이라고는 조금 모질랍니다. 일봉을 보시면 예, 지금 이런 모양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내려서 한78% 되돌린 건데 네, 앞으로 요 흐름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다르죠? 아까하고. 그래서 이제는 일봉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네, 지금 후행스팬만 캔들 밑에 있고요. 거의 지금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예, 지금 몇 거래일째 이러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5거래일째 지금 헤매고 있다. 그래서 S&P 500이나 월봉에서 보면 이 패턴대로라면 예, 앞으로 몇 개월, 뭐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 뚫고 올라가든 내려오든 예, 이제 일주일 남았죠. 네, 다우도 그렇고요. 월봉을 보시면 예, 결정을 할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다이버전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잘좀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각자 투자는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예,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